사촌 이호영입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정말.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여기는 지금 서울 여의도공원입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따로 안 찍으려고 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휴일을 만끽하자 이러려고 했는데 혹시나 몰라서 장비를 챙겨왔거든요. 아, 장비 챙겨오길 잘했습니다. 일단 오늘 저는 뭐를 찍을 거냐면 여기 지금 한강공원을 보시면 날씨도 되게 좋고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자유비행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예, 솔직히 아무 준비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암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야? 어, 오케이. 자, 아마 오늘도 이동장에 넣고 왔어요. 네, 지금 한강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런지 애들이 지금 애가 지금 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어우, 저도 순간 당황했네요. 저희 아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한강을 되게 오랜만에 와요. 한강을 지금 처음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그때 여름 이후로 계속 지금 안 오다가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히 지금 뭐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잘 와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하는 방식은 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일로 와. 빨리 와. 어? 안 온다. 나와, 일로 와봐. 오. 야, 어디 가지? 아마 일로 와, 빨리! 옳지. 지금 애가 바람이 부니까 지금 기류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이고. 애가 너무 놀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좀 어깨에 올려놨어요. 네, 그나마 안정 찾으라고. 일단은 지금 비행은 좀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냥 좀 돌아다니면서 지형 파악을 저희 새와 같이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한강공원 지금 되게 오랜만에 오거든요. 사실 올 일이 없었지. 야, 근데 진짜 오늘 날씨 좋다. 오늘 지금 미세먼지도 없고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시면 여기 지금 건물이랑 다 보여요. 강 건너로 이게 다 진짜로 오늘 날씨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내일 또 비 온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 날씨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 날씨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1년 내내 정말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춥지도 않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네, 지금 비행을 아주 잠깐 하고 잠시 지금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아마는 지금 여기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어디 있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혼자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 새로운 장소에서 이게 비행하시는 거 저 그거를 뭐 나쁘다고는 절대 못하겠지만 초보 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새로운 장소에서 비행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이고 초보 비행을 하시거나 또는 새로운 장소에 와서 비행을 시도하시는 경우에는 저를 절대 따라 지금 같은 상황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비행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이 다 숙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신뢰관계도 그만큼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아무렇게나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뭐 하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새를 분명히 잃어버리실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좀 영상 찍을 겸 한번 보여드릴 겸해서 하는 거지. 아, 너 내려와. 아이 머리 씨. 네,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이제 아마랑 또 다시 뭐야. 웬 사람이 우통 벗고 오페라를 하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어 깜짝 놀랐다. 아무튼 여기서 좀만 더 쉬었다가 네 바로 또 비행을 마저 할 겁니다. 지금 사람이 다시 또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아마덕분에 사람들 시선을 아주 한 번에 받고 있습니다. 하긴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내 채널이. 고사님 줄까? 되게 마시고 싶어 하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앵무새나 비둘기한테 이렇게 이온 음료 줘도 되냐고 하시는데 아 네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당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네 저의 그 자연식의 중요성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은 오히려 섭취해주는 게 좋아요. 특히 이런 애들처럼 비행하고 해서 체력을 좀 많이 소모하는 애들은 전해질이나 당분 섭취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럴 때 실컷 먹게 해줘야 돼요. 어 되게 잘 먹는다 너. 맛있지 이거 달달해서 실컷 먹어. 오 때마침 광장이 비었네요. 네 한번 여기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일로 와봐. 그렇지. 자 아까처럼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렇지. 우 달리자. 도망가자. 비둘기 유기하자. 어 진짜 안 오네? 잠깐만. 아마 일로 와. 옳지. 옳지. 아, 자, 올라와 봐. 옳지. 자 지금 아마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야생 비둘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닭둘기라고 하는 애들. 아마가 비둘기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특히나 애들이 더 꼬이는 것 같아요.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또 텃세를 부려서 덤비는 애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을 하실 때는 야생새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비둘기는 그나마 양반이에요. 까마귀나 이런 애들이 이제 오면은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골치가 아프죠 뭐. 아무튼 아 지금 방금 산책을 지금 카메라를 끄고 잠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지금 바닥에서 저랑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에 지금 아마를 야생 비둘기로 착각하고 발로 차려는 분위기였어요. 예, 제 거라고 하니까 네 바로 죄송합니다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비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야생 비둘기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아무튼 동물은 함부로 발로 차려는 등의 행위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도 다행히 착하신 분 같더라고요. 네 바로 죄송합니다 하시고 네 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너도 괜찮냐? 아 뭐 맞진 않았어요. 네. 아 그리고 앞서서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적응을 시키거나 하려면 아예 그냥 바닥에 내려놔서 좀 여기저기 걸어보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물어 뜯어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적응을 시키게 하면 적응이 더 빨리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그랬던 것 같고요. 그냥 이동장에만 사람 손에만 어깨에만 놓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직접 만져보고 쪼아보면서 느끼게 해주는 게 빠른 적응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여의도 공원까지 와서 비행을 했는데 지금 비행하고 산책하고 했는데 참 이게 어떻게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을 이거 어떻게 끝내야 돼. 네, 아무튼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게 그냥 전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자유비행 영상이란 게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그냥 새 날리는 거 보여주고 끝인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갑자기 급끝내는 것 같냐. 네 오늘 이렇게 한강공원에서 한번 새를 날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다른 곳에서도 한번 새를 이렇게 날리는 자유비행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강조하지만 이거는 절대 함부로 따라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둘기 사촌이었습니다. 안녕.